K-웨더 예보센터장인 반미성입니다. 자, 이제 올여름에 아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이라든가 일본에 엄청난 호우 그리고 이제 많은 태풍들의 영향으로 피해가 상당히 컸죠. 그런데 이게 동아시아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굉장히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후변화를 가져오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온난화는 뭐냐면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는 일정한데 나가는 열이 제대로 나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기온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구온난화는 대기 중에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 메탄 이런 온실가스가 많을수록 지구의 기온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후변화는 평균치는 꾸준히 상승해가지만 매년 나타나는 기온의 진폭, 즉단에서 폭염의 정도와 혹한의 정도는 점점 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폭염이 발생하는 것이고 또 혹한도 오게 되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2003년에 유럽의 폭염이죠. 의료 인프라도 가장 잘 돼 있다고 하는 유럽이 폭염이 오면서 7만 5천 명이 사망을 합니다. 2010년에 러시아 폭염 때도 5만여 명이 사망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다시피 우리나라가 2018년에 엄청난 폭염이 시달렸죠. 강원도 홍천이 섭씨 41도까지 올라 우리나라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고 서울 기온 역시 39.6도까지 치솟아 지난 1907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전체가 그냥 찜통도에 시달렸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세기 말에 가면은 전 세계 인구의 74%가 연 20일 이상 죽음으로 가는 폭염에 노출될 것이다. 이게 2017년에 하와이 대학 연구였었습니다. 또 이 영국의 사우스햄튼 대학 연구에 따르면 금세기 중반에 가면 에웃의 기후로 변할 것이다. 중국의 베이징은 2070년에 가면 사람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곳이 된다. 이게 미국의 MIT 대학의 연구팀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2050년에 한국의 76.5% 지역이 폭염 위험이 배로 증가할 것이다. 세계적인 기후기관이죠. 클라이밋 센트럴이 작년에 연구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기온 상승이 온열 질환자를 많이 만들고 많은 사망자도 발생을 하고 미세먼지 농도도 높이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실제로 빙하를 녹입니다. 근데 이렇게 빙하가 녹으면 자, 당연히 북극곰도 살 곳이 없으니까 죽겠지만은 당연히 바닷물이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폭염이 더 심해집니다. 추워지는 건 더 추워집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다가 올여름과 같이 극단적인 기상재앙은 더욱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 먼저 자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한다. 그럼 이건 IPCC에서는 아주 보수적으로 예측을 했을 때입니다. 세기 말에 가서 91.4cm까지 상승한다고 볼 때 여러분들이 아는 런던이라든가 중국의 상하이, 미국의 뉴욕, 뉴올리안스, 호주의 시드니 이런 도시들은 다 물에 잠길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2050년에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다 물에 잠기니까 생존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해수면 상승뿐만 아니고 일단 기온이 올라가면 바닷물 온도도 올라갑니다. 이걸 우리가 해수온도 상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019년에 세계기상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전 세계 해수온도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해수온도와 해수면 상승이 아주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것이 전 세계보다 기온은 평균 1.5배 이상, 그 다음에 해수온도 상승은 2.5배 이상 지금 빨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기후변화에 가장 많은 그러한 그 기온이라든가 해수온도라든가 해수면 상승을 실제로 겪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다의 산성화가 이루어지면, 즉 해수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가장 심각해지는 게 바다가 산성화돼버려요. 그럼 바다에 지금 살고 있는 생물들이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언스에서는 2048년에 가면 인류는 바다의 생선을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것이 뭐냐면 사막화입니다. 이게 실제로 1800년대 말에 전 세계에서 7천만 명의 사람들이 가뭄으로 굶어 죽습니다. 그 다음에 1950년대 말에 중국에서만 5천만 명이 가뭄과 대기근으로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이 가뭄이 가장 무서운 기후변화의 현상이라고 얘기하시는 기후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2050년에 가면은 남유럽, 미국 남서부, 아프리카 사일 지역 강수량이 30% 이상 줄어들면서 전지구 면적의 19%가 심각한 가뭄 지역으로 변할 것이다. 이게 작년에 세계농업기구에서 예측한 겁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정치경제 불안정 이루는 가장 심각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이쪽이 지금 사막화로 인해서 계속 사막이 진전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그림 있죠? 아프리카 그림. 그 중간에 보면 녹색 쭉띠가 있을 겁니다. 이게 아프리카 연합에서 저기를 중국의 만리상성처럼 녹색 장벽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저걸 막아서 사하라 사막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걸 막겠다는 아주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이 정도로 이 기후변화는요, 한 국가만 아니라 한 대륙까지도 생존의 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막화와 기온이 올라가면 빙하가 줄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뭄을 굉장히 걱정해야 하는 곳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바로 이 빙하가 여러분들은 북극에만 있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알프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안데스 산맥에 쌓여있는 눈도 다 빙하입니다. 근데 이 빙하가 앞으로 빠르게 예상하는 분들이 2030년에는 다 녹아 없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 빙하가 다 녹으면 현재 이곳에서 녹는 물로 식수원을 공급받고 있는 인도라든가 파키스탄, 네팔,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물 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가 아주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빠질 것이다. 이게 영국 남극조사단의 2019년 연구 결과 보고서입니다. 바로 이게 뭐냐면은 지구온난화라는 기후변화가 바로 주범입니다. 기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되는데 아마존 열대우림 산불이 작년에 굉장히 심각했죠. 아마존 열대우림은 전 세계 산소의 20%를 공급을 합니다. 전 세계 동물의 10%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대형 산불 등 많은 이런 기상재앙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같은 생물들이 멸종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지표입니다. 생물적인 멸종할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벌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950년대만 해도 550만 개의 벌꿀 군집군이 있었는데 2017년 현재 200만 개의 군집으로 급감을 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는 현재 70억 마리가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도 2009년에 꿀벌 개체 수가 38만 3천 군이었는데 2016년에 14만 9천 군으로 61.1%가 줄어들었습니다. 벌꿀이 사라진 다음에 4년 후에는 인류도 멸망할 것이다. 이게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 박사가 한 말입니다. 2159년에 지구 대멸종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하버드대학교의 연구입니다. 지구 온난화라는 기온 상승은 여러 가지 기상재앙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인류의 생존까지도 위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 세계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로 아주 정말 팬데믹이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바로 이것도 기후변화 환경 파괴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라든가 우리나라에도 2015년에 강타했던 메르스 바이러스라든가 혹은 조류독감, 다음에 독감 바이러스 여러 가지 사스라든가 그다음에 지카 바이러스, 그다음에 최근에 유행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게 기후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올해 발생했던 기상재앙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올해 인도양 지역에 다이폴이라는 기상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이폴이 뭐냐 하면은 인도양의 서쪽이죠. 아프리카 쪽으로는 굉장히 해수온도가 높아요. 근데 그 반대쪽이죠. 인도양의 동쪽으로는 해수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렇게 되면 기압계가 뭐가 생기느냐 하면은 해수온도가 높은 쪽은 저압부가 생깁니다. 해수온도가 낮은 쪽은 고압부가 생겨요. 그러니까 저압부가 생기는 쪽은 비가 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가 어디를 내렸냐면은 중동의 남부 지역과 그러니까 오만, 예멘 이런 지역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면 아프리카의 뿌리라고 불리는 소말리아라든가 에티오피아라든가 이런 지역으로 호우가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상학적으로 이 지역은 거의 호우가 내리지 않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상기상이 발생을 하면서 바로 이러한 호우가 발생하니까 뭐가 발생을 했냐면은 바로 거기서 메뚜기 떼가 발생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영화 엑소시스트라는 영화를 보니까 그 장면 중에 메뚜기 떼가 정말 거대한 메뚜기 떼가 날라오는데 제가 그걸 보고 정말 야, 이건 정말 비극이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게 현실화된 것이죠. 이번 메뚜기 떼 출현은 수십 년 만에 최악입니다. 특히 케냐 북동부에서 발견된 거대한 메뚜기 떼의 규모는 길이 60km에 너비 40km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기상기구가 7월 말에 그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메뚜기 떼를 4천억 마리 정도는 죽였는데 아직도 우간다라든가 뭐 에티오피아라든가 저 오만이라든가 많은 나라는 새로운가 이게 2세대, 3세대 죽고 나면 그 다음 2세대, 3세대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세대들이 다시 번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기상재앙이 발생했던 것이 바로 올해 초에 발생했던 인도양 다이폴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다이폴 때문에 자 동남아시아 쪽과 호주 쪽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고기압이 들어갔어요. 고기압이 들어가다 보니까 고기압은 뭐예요? 날씨가 맑지 않습니까? 햇볕이 쨍쨍쨍해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폭염이 일어난 겁니다. 호주 기상관측사상 시드니, 캔버라 이런 지역들이 49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최고 기록을 기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불은 뭐라 그랬어요? 기온이 높아지면은 나무들이 다 바짝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우고 한번 땅 쳐서 불붙이만 딱 당기면 그대로 다 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올해 작년 9월서부터 시작된 호주의 대형 산불이 올해 1월 폭우가 와서 끄기 전까지 폭우가 와서 꺼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우리가 지금까지 참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런 기상현상들을 가져오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저 북극 지역에 굉장히 고온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세계기상기구 발표에 의하면 1월부터 5월까지는 평년보다 평균 기온입니다. 5도. 6월은 평년보다 10도 이상 높았습니다. 6월 20일 날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가장 춥다고 하는 베르호얀스크가 3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시베리아 지역 전부 30도가 다 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그때 서울은 25도, 26도일 때입니다. 이러한 그 시베리아 지역이 이 정도 고온현상이 발생하려면 8만 년에 한 번 정도 나타날 수 있는 확률입니다. 근데 그게 나타났어요, 올해. 이 정도로 지금 비극이 발생을 하고 있고 북극권 지역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바로 동토층이라고 하죠. 항상 1년 동안 얼어 있는 땅들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들 이런 것들이 그 얼어붙은 땅에 기반을 두고 있던 공장들이 무너지면서 지난번에 바로 시베리아에서 엄청난 기름이 유출되는 이런 환경사고들도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북극권의 이상보험이 대형 산불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게 어디에 영향을 줬냐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겁니다. 2020년에 대한민국의 장마는 역대상 가장 길었고 정말 가장 심각한 호우가 내렸습니다. 한 지역만 내린 것이 아니라 정말 남쪽서부터 북쪽으로 오르내리면서 아주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부었는데 바로 이 가져온 주범이 뭐냐면은 북극권의 이상 고온현상입니다. 우리나라 장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밀고 올라와야 돼요. 그럼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의 찬 저기압 고기압 사이에서 장마현상이 만들어지고 이 서로 힘겨루기를 갖다가 보통 한 달 정도 하다가 북태평양 고기압이 여름에 접어들면서 힘이 세지면 찬 고기압을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만주 쪽으로 이 전선을 밀어 올리면 우리는 장마가 끝났다고 합니다. 이게 평년에 7월 25일경입니다. 근데 북쪽에 너무 세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찬 공기가 너무 세다 보니까 남쪽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모두 못 밀려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변에서만 계속 비가 내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8월 15일까지 중부지방은 8월 16일에 장마가 끝나는. 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동아시아의 대홍수를 가져왔던 제트기류의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밑에 있는 파란 게 한기입니다. 차가운 공기가 중국 쪽, 한국 쪽, 일본 쪽으로 내려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중국이 최악의 그 홍수 피해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런 기후변화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다니면서 우리나라 분들 보고 기후변화가 심각합니다 얘기하면 말로는 네, 그렇죠. 근데 돌아서면 끝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눈에 안 보이거든요. 당장 눈에 와갖고 피해를 준 게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머지않아서입니다. 지금 우리 기후학자들은 2030년이면 완전히 기후 이탈이 시작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몇 년 남았습니까?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아마 여기 이 TV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했던 폭염과 혹한과 홍수와 슈퍼태풍과 엄청난 전염병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 자, 우리가 정말 이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들을 줄이고 가령 예를 들어서 차도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컵도 저 일회용 컵을 쓰지 않고 뭐 많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말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미국이 발표했던 그린 뉴딜을 가지고 왔던 것은 가장 이 그린 뉴딜 목표가 최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2018년에 슈퍼태풍과 대형 산불과 혹한과 그때 미국 국가기후 이 보고서에서 매년 500억 달러 이상의 재선 피해가 발생을 한다. 이거 아니다. 이렇게 가다는 안 되겠다. 미국이 변해야 한다. 이전이 옛날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전쟁을 하는 그런 기분으로 혁명하는 그런 식으로 미국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10년 내 미국의 전기 에너지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스마트 그리드를 만들겠다. 모든 지금 우리 전신주 이걸 다 스마트 그리드화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 건물, 모든 빌딩 다 녹색 빌딩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습니다. 빌딩을 세우면 빌딩 자체에서 모든 에너지를 스스로 다 공급받게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제조 공장입니다. 농업 완전한 탈탄소입니다. 어떤 공장도 탄소를 내버리면 안 됩니다.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리나라도 농업 분야에서도 굉장히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없애겠다는 겁니다. 해안과 도시 교통성 분야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대규모 인프라를 투자하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지금보다 해수면이 올라가면 앞으로는 지금에 있는 집들은 다 잠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해변가에 짓는 집들은 최소한 지금보다 2m 이상 높이 짓게 만들겠다. 이런 일본 같은 경우는 해안가에 절대로 지금 집을 못 짓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안가에도 굉장히 많은 특히 해운대 같은 데 가보면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이. 온실가스 감축과 포집 분야를 대규모 투자하겠다. 온실가스 감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줄이는 것도. 그런데 이미 공중에 있는 온실가스를 포집을 해갖고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이런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그다음에 녹색 기술이라든가 산업 지식 상품과 서비스를 미국의 가장 주력 수출품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제 늦둥이 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저놈이 내 나이 때쯤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아마 그 애가 제 나이 때쯤 되면은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겁니다. 생존한다는 자체가 정말 기적일 정도로. 여러분들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많은 그런 영화들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영화 인터스텔라 같이 머지않아 정말 지구에선 살 수 없어서 외계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저는 정말 머지않아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학자도 돼서 정말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기술도 발명해내시고 정말 이런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할 수 있는 많은 기술들을 갖다가 연구도 하시고 또
많은 곳에서 정말 이런 여름도 풍성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인의 정신을 살리는 100g의 무기, 진중문고. 1978년, 장병들의 교양 함양을 위해 보급하기 시작한 진중문고. 그 진중문고에 2020년 2분기 21권이 선정됐습니다. 그중 3권을 미리 만나보기 바랍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교수가 15년 동안 준비하여 완성한 역작. 시장 지상주의의 한계를 되짚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시장을 둘러싼 흥미로운 철학 논쟁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9억 뷰에 달하는 화제성 강연회. 테드의 강연 내용이 담긴 책, 테드 미래를 보는 눈. 테드의 다양한 강연 중 49편을 선별하여 일상, 사회, 세상, 불안, 미래. 5가지 분야로 구성. 불안한 현대인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는 책. 테드 미래를 보는 눈입니다. 2020년 이후 밀레니얼 세대의 한국 경제를 전망하고 대응 방법을 제시하는 책. 밀레니얼 이코노미. 저자는 2020년부터 밀레니얼 세대가 한국 경제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 설명합니다. 이 책은 경제 전 분야에서 활약하게 될 밀레니얼 세대와 이들의 부모에게도 든든한 경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1월이 에베레스트 산맥은 이 눈이 가장 안 내릴 때입니다. 근데 바로 이 다이폴 때문에 이때 중동과 아프리카와 인도와 네팔 이쪽으로는 평년보다 제일 작은 곳이 2배, 제일 많이 온 곳은 80배 정도의 눈비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아 1월에 가면 가장 좋아, 안전해. 이제는 기후변화라는 건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말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